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비트코인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곧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옐런 장관은 이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조직화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는 앞으로 미래 화폐와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와 업계는 환영을 하는 분위기 있고요. 벌써부터 암호화폐 시장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엔 좋지 않은 뉴스인데요.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이곳에서 자산 매입 축소 종료를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유럽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을 설정하는 것도 아마 자제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가격도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계소득과 기업 이익을 깎아먹는 중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간밤에 한 IB 측에서는 유로존의 GDP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맥도날드의 CFO가 UBS와의 통화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매월 5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가벼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맥도날드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여기 더불어서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새로운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간밤에도 애플은 급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베런스지의 한 가지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포인트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3월 18일부터 새로운 제품의 배송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부족 환경을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가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왔습니다. 올해 월가의 아이폰 판매 추정치는 너무 낮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